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성령의 감동이 곧 음성이다. 성령은 감동으로 그 음성을 들려준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 감동받은 것 먼저 해야 한다. 떼지나면 잊게 되고 잃게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하러 보낸 자를 알고 불신하든지 모르고 불신하든지 불신하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으로 쓰고 행한 자를 사랑 배신하면 그 행한 대로 어디를 가도 사랑 배신을 당하게 된다 하셨다. 명예를 얻기 위해 배신하고 가면 명예가 배신하게 한다 하셨다. 지난 날 모두 보아라. 그들의 육체가 된 대로 육도 그같이 되었고 영들도 영계에서 그같이 되어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신앙에 성공하기가 사업에 성공하는 만큼이나 힘들다. 완전하게 분별하고 확인하고 행하여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결과가 되고 알고 행하면 아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모르고 행한 것은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된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천국과 황금천국은 악이 없다. 악과 선은 완전히 쪼개서 악은 절대 천국에도 황금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악이 홀이라도 있으면 싸우기 때문이다. 악한 마음을 완전하게 회개하고 영을 온전하게 선한 영으로 만들어야 천국에도 황금천국에도 들어간다. 절대 사랑의 영체로 만들어야 그 영도 휴거되어 삼위와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흠이나 점이 있는 것은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로 의롭게 만들어라. 육신세계 것들도 온전하게 만들면 월명동 그 큰 것도 만들어지듯이 자기 하나, 자기가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하면 된다. 자기만 알 것은 자기만 알고 그 중에 분별하고 말을 해줄 것은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밭에 감춰진 보화는 감추는 것이다. 모두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어떤 사명으로 보냈는지 확실히 알아야 자기가 거기 맞춰 산다.